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인페르노 저거 했잖아요. 마스터 4단을 제가 정복은 아니고 하다 말았지. 근데 4단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웠어요. 이 정도 스펙에 돌 수 있을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잠깐 이거 왜 껐냐.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쉬워가지고 뭐 그건 그거고 오늘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페르노 액트 2부터 할게요. 액트 2부터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액트 1부터 하니까 너무 질립니다. 시작해서 좀 사람 많은 데로 레어 오브 더 위치 이쪽으로 갈게요. 아니 이건 필요 없는데. 아씨, 원래 초반은 다 재미없죠. 여기부터 갈게요. 마스터 5 옵니다. 오늘은 마스터 5를 졸라게 돌 거예요. 마스터 5로 갑시다.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갑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온라인을 오픈으로 바꿀 거예요. 오픈으로 바꿀 겁니다. 오픈으로 바꿔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 중국놈 미국놈 일본놈 다 들어오게 할 겁니다. 아이씨 스카이프 스카이프 안 켜져 있었네. 이럴수가. 네이트온도 안 켜져 있었던 건가? 네이트온도 안 켜져 있었어. 이런 젠장을. 잠시만요, 메신저 좀 키고. 아 좋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겁니다. 야, 왜 이쪽부터 메신저가 왜 이쪽에서 뜨는 거야? 아무튼 정지 안풀림님 안녕하세요. 딴딴해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후부터 갈 거예요. 그리고 방을 오픈 투 퍼블릭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뿅뿅 들어오겠죠? 예, 안녕하세요. 뿅뿅 들어오겠죠? 이 미션부터 갑니다. 이 미션.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였지? 뭐 아무튼 바로 거그싱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 이거 칼데움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하칸투 만나가지고 따지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 스토리를 가져간 소리는 아니니까 오늘 마스터 5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정복. 알았어. 아 뭐해. 가자. 이런 멍청이들. 가자. 이런 시간 없어. 응? 이런 에이 제 이름 뭔지 까먹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이런 거지들을 졸라게 패주는 겁니다. 아 뭐야, 근데 마스터 5단도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은지 모르겠지만 쉽다. 혼자서 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마스터 5도 별거 아니네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정해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해가 나와봐야 알겠죠 일단. 내가 뭐 그렇게 좋은 거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 땡. 왕 쉽다. 마스터 오더는 별거 아니군요. 괜히 쫄았네 씨. 지질 나올 줄 알았더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마스터 오 별거 아닙니다. 안 어려운데 이거?
예상외로 안 어려운데 이거? 괴물강화 13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왜 이래? 너네들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뱀녀들. 아, 뱀녀인지 뱀남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볼까? 안 보이는데요? 뱀남인지 뱀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지 같은 녀석들. 오늘은 5번을 잡는 거예요. 마스터 5.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마스터 5 맞아? 맞네요. 임페르도 마스터 5에요. 키블레이드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5단을 도는데 혼자 도는 거 쉽습니다. 애들 많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럭저럭 쉽네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좀 김빠지네 요새. 오, 정의 나왔다. 드디어 정의가 떴습니다. 근데 뭐야 왜이래. 어, 누가 들어왔다. 친구야 빨리 들어오렴. 나 혼자 힘들단다. 양키인지 쭈꺼인지 쪽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나갈지도 모르죠. 바로 나갈지도 몰라요. 보리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어, 들어왔다. 누군가 들어왔다. 정민112라는 분이 들어왔군요. 어, 정민112 아이디가 정민112에요 이건 분명히 한국분일 겁니다. 그렇겠죠? 불꽃남자님 안녕하세요. 이거 분명히 한국분일 겁니다. 그렇지요. 정민112에요. 이건 100% 한국분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보리님 같이 하실래요? 오케이. 이런 거지 같은 사발이! 어, 한방에 BJSIA는 뭐죠? 불꽃남자가 혹시 후드 용두사위님인가요? 아, 아닌가요? 나도 몰라. 아, 용두사위님이 지금 들어오셨다고? 아, 나는 저기 다음 샷에 들어온 줄 알았어. 같은 분이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들어오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레기온이랑 랭귀지까지 전부 다 합쳐놓으면 일단 그 방이 들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만나기 쉬워요. 한국 사람 만나기 너무 쉬워요. 그럼 몇 명 없어서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볼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고블린 괴물 고블린 나에게 보물을 내놔. 빛기둥 두 개 아이씨 두 개 달라고. 두 개 아이 야이 이런 나이 자 아 이럴 수가. 별거 없었어요. 이런 망할. 아,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망했어요. 완전 똥망이에요. 이런 젠장. 뭐 아무튼 어쩔 수 없고 가봅시다. 여기네 아들이야. 내가 왔어 아들이야. 멍청한 아들이야.
아 이거 왜 봐? 보면 안 됩니다. 용두사미님 뭐야? 용두사미님 그거 뭐야? 아이씨 뭐라 하려 그랬더라. 그냥 그 스킵하시면 됩니다. 스킵하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들어오시긴 했는데도 되게 웃기네. 그죠? 아, 잠시만요. 전화를 걸고요. A new recruit has joined my party. My foes gain strength. 어, 뭐야, 왜 이래? 근데 뭐 버퍼링이나 그런 건 없으시죠? 여러분들? 버퍼링 있는지 안 없는지 모르겠네. 스카이프 왜 이래? 갑자기 최소화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음 팟이랑 같이 동시송출 하는데요. 다음 팟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팟 잘 나오나요? Hey lady, I got some new things. You should take a look. 일단 내가 볼 땐 잘 나오는데 확실히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그건 그렇 그건 그거고. 에른스트님 안녕하세요. 제막 예 다음 쪽도 말씀해 드리니까 한 분 한 분씩 제가 성심성의껏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인사해 드립니다. 저는 착한 놈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저는 착한 놈입니다. 뚱두님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아이니까 잘 봐주세요. 뿅. 야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시죠? 아, 잘 들리시니까 얘기하시 아니 말 그 인사해 주셨겠죠. 아무튼 어 괴물 씨 야 고블린! 뭐 수도가 3명이니까 뭐 장난 아니지.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오늘은 같이 하는 보리님과 아프리카 시청자이신 수도 용두사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쫑갓집 쫑갓나님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너무 멋있네요. 쫑갓집 쫑갓 아무튼 아이디가 너무 멋집니다. 어 뭐야 뭐야 뭐 있었어요? 말씀해 주셨어야지. 아 이거 저거네. 역병 앤드 손즈 손즈가 아니야 반사 손즈죠. 저 마크 손즈잖아. 그 몸에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면서 그 뭐야 아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그 아이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죠? 말로 할 방법이 없어. 남자한테 참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스터 5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데미지만 좀 들어오고. 똥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여기 왜 아프리카는 화분이 쫑같이 쫑같나고 여기는 영어로 DDONG님이에요. 똥님 어우 아이디가 다 그래도 그 뭐야 철창산 그 뭐야 경 그 뭐야 철창 그분보다는 별로 적어네요. 아무튼 그 뭐야 지금 아이디를 바꾸셨지만 그 뭐야 그 아프리카의 그 뭔 뭐였지 경찰청이었나?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던 걸 그러니까 경찰청은 아니고 예 무슨 상청 뭐 성청상을 그런 거에서 발음하기 되게 어렵게 아이디를 만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똥 나옵니다. 제가 똥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똥님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 오해 마셨으면 하고요.
아, DP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3명이 뭉쳤어요. 지금 보시면 정민님도 20 정도 되고요, 보리님도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힐뻥하면? 안하면? 오, 이렇게 많이 올랐어. DJ 반파이어님 안녕하세요. 나도 반지죠. 스티브 박스님 안녕하세요. 아, 희한하다기보다는, 어, 뭐야, 왜 이래. 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어? 나 보임? 나 방금 제자리 걸음했어요. 이런 미친. 아, 희한한 건 아니고요. 그, 뭐야. 그, PC 버전의 그 사각사각 있죠? 인벤토리가. 그 사각사각 인벤토리가, 그, 한 개당 한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각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 아이템이 저 인벤토리 보시면 60x10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인벤토리 하나당 아이템 하나당 1입니다. 1 아이템 하나당 1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60개를 가질 수 있어요. 아무거나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르기가 있고요. 기본 공격이 그러니까 밀리 캐릭터들 있죠. 기본 공격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공격을 하면은 PC판처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콘솔판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면서 공격해요. 여기 이놈 보이십니까? 앞으로 가면서 공격하는 놈 보이십니까? 아무튼 아, 여기 이놈이 아니군요. 이 뉴니군요. 이뉴. 아무튼 여기 이놈 보이십니까?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매치니코프 같은 놈.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히 한글판, 그 뭐야, 괜히 한글판이 생각나서 짓거려 봤어요. 콘솔판은 영문판이기 때문에. 우리 기사단원에 저기 저놈 보이십니까? 이게 너무 듣고 싶어요. 맨날 들었는데. 뭐야, 또 뭐야. 건달은 뭐라 그랬지? 아, 건달을 까먹었어요. 대사를. 그리고 뭐야, 요술사는 뭐였더라? 무슨 해치워버려요 그랬는데. 아무튼 어, 챔피언! 이런 게이 같은 챔피언. 우린 비전 나이트로 갑시다. 비전 나이트! 우리 춤추러 왔어요. 살려주세요. 어야, 얘네 아프다잉. 그죠? 에, 근데 나는, 아, 원래 지 높잖아. 근데 아니야? 나 550 됐어. 550 됐어요. 아, 신발 그거 도매 안 나왔죠? 오, 안돼 안돼 안돼. 오, 여여여. 오, 구르기. 자, 보셨습니까? 무적 구르기 보셨습니까? 아, 그래. 아, 구르기한테 무적은 아니고요. 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적은 아닙니다. 무적은 아니에요. 아, 잘 알아야 되는데 무적은 아니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공속이 느린 공격을 한다, 그럼 발동하고 바로 구르기가 가능합니다. 캔슬이 가능해요. 캔슬이. 어, 그렇기 때문에요. 약간 좋죠. 아,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이 자식들. 잠깐만, 여기 뭐 떨구지 않았나? 노란 거 안 먹고 싶진 않지만. 아니, 근데 저건 먹어야지. 정수는 먹어야죠. 얘 구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 한 분 어디 갔어? 아, 왜 다음 판 좀 늦게 나가나? 방송이? 모르겠네. 에, 한 분이 죽긴 했는데 지금 뭐야? 아, 방금 같이 하는 정미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 분 있잖아요. 저기 지금 수도 용두사미님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어디
아, 나왔다고? 안 보고, 안 먹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폐줄이 나옵니다, 여긴. 예. 진짜로? 아, 사람 많으니까 막 버벅대는 거 봐. 이게 PC에서도 나오는 현상이지만. 아니, 버퍼링 있어요? 어, 버퍼링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버퍼링 있으십니까? 그 다음판 분들? 어, 버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니까 느리게 가는 건 상관없고 버퍼링이 있으면 안 되죠. 다른 분은 어때요? 지금 손님만 다섯 분이라 그 들을 분이 그 꿍두님이랑 똥님밖에 없... 아 진짜 똥님 그걸 뭡니까? 아니 아이디가 뭐야? 아무튼 아 지금은 없고 아까는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그러면? 아 다시 세팅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다음 팟은 처음이라 아프리카랑 같이 송출하고 있긴 한데요. 옆에 여자 돈내님. 잠깐만 지금 몇 분 사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니 뭐 나쁘진 않아요. 똥이 나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맨날 똥 나온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사는데요. 뭘 그래. 뭐 아무튼 조심은 그냥 똥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문지기 어딨어. 근데 다음 팟은 되게 안 좋은 게 아프리카처럼 방송국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언제 방송한다 그런 것도 어디다 적을 수도 없잖아. 없죠 여기 다음 팟에 방송국 같은 거 없죠. 아프리카처럼 방송국 페이지 같은 거. 예, 네, 화질이 좋아가지고 여기도 같이 하려고. 근데 지금 그 뭐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크린 캡처로 하고 있거든요. 스크린 캡처를 하고 있어요. 스크린 캡처로 하고 있는데 그 스크린 캡처 크기가 약간 작죠. 지금 아프리카 쪽에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1212 모시기 하여튼 와이드 해상도예요. 뭐 다화에서 송출되는 거는 4000K에 120, 720인데 이게 아까 해보니까 그 뭐야 송출할 때 음성이 안 나오는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잘 못하겠던 거야. 어 이상해. 동영상 보는 다음파 플레이어에서 나온 소리랑 여기서 나온 소리랑 틀려요. 더 작게 나와. 아 스킬 이펙트는 똑같은데 약간 그 선명함이 떨어지죠. 그리고 애들이 많이 모이면요 이펙트가 사라져요. 어쩔 때. 왜냐면 이게 그렇게 콘솔이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성능이 딸리잖아요. 성능이. 그러니까 이런 공격 이펙트는 다 모여있는데 예를 들어 없어도 되는 거 있죠. 휘몰이 옆에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휘몰이 발동돼 있다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발동돼 있다가 자세히 보시면 휘몰이가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재밌다 케케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해서 이렇게 거시기 놈들을 다 죽일 거예요. 이런 멍청한 거미놈들. 아니 거미는 뭐 예 그렇죠. 아 친구분은 아니고 지금 보리님은 지인분이고요. 항상 게임 같이 해주시는 지금 정민이라는 시청자분은 여기 아프리카 시청자분이에요. 수도 용두사미님이라고 아프리카 쪽의 시청자분입니다. 아니 원래 제가 신추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매칭해서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TV 군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아니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야생마 동거님 안녕하세요.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채팅방에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바로 BJ님 방 들어와주셨어요 라고. 아무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아 이런 미친 울려버리는 분도 들이셨으니까 완전 막나. 아 울려퍼지는 분도 너무 싫어요. 근데 안찰 수도 없고. 아무튼 울분으로 두 명이 때리니까 막 도망가. 이런 미친 거미가, 이런 젠장할 거미. 아 아무튼 안 좋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거미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내일 뭐 다이아판 세팅을 좀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다음 팟으로 영상이 돌아가잖아. 그 영상을 아프리카 그 스크린 캡처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플레이어, 그냥 전용 플레이어로 그 열었을 때랑 음이 똑같아요. 65%인데 다음 팟 그 방송용으로 딱 열면은 음이 엄청 작아. 아 잠깐만, 울분으로 내가 이쪽에서 치고. 아니 어디가. 그저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두 명이 울분 차고 있으니까 그냥 미쳐가지고 다 부석대로 그냥 가네. 아 이런 젠장할. 아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 광경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절대 어린이들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울분 두 명이 갖고 있으면 안돼요. 어린이들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뭐 아무튼가. 근데 이것도 다음 파트 추천 같은 거 있나? 추천 있나요? 이것도? 이건 추천받은 뭐 있나요? 다음 파트? 다음 파트는 추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 뭐 뭐야, 아프리카는 막 랭킹 올라가고 그러잖아. 랭킹 올라가고 그 뭐야 랭킹밖에 없나? 추천 아무튼. 아 그래요? 근데 방송도 별로 없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방송이 별로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다음 팟이 잘 나오면. 아 그래요? 다음 팟이 계속 이렇게 잘 나오면 계속 다음 팟하고 아프리카 같이 송출할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몰라, 녹방은 같이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녹방은 같이 돌릴 수 있을지 안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아 그래요? 네, 이쪽이 화질이 좋죠. 아프리카는 솔직히 1000K로 방송을 해도, 그 뭐야 1000K로 방송을 해도요 화질이 좋아요. 막 외국 같은 데서 방송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1000K로만 해도 그렇게 깍두기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아프리카는 그냥 깍두기가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NIJJ님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녹방에 오셨었죠? NIJJ님.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 아 얘네들 프로그램 만들기 싫나봐. 세상을 다 버린 애들이에요. 라스트 펑크님 안녕하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죠? 괜찮아요. 도망가도 우린 울려퍼지는 분노니까요. 울분의 공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젠장할. 스카이 라운디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저런 거지 같은 놈들. 아 뭐야 벌써 잡았어? 내가 하나 잡을 사이에 다 잡으셨군요. 아 오후에는 왜 사람 많아야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수도 용두사미님이거든요. 수도 용두사미님 바로 내 방으로 엔터 됐어요. 검색해서 들어오신 모양인데.
내막으로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되게 웃기죠? 나 친추도 안 돼있거든. 근데 용두사미님이 바로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완전히 놀랐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게이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게이 자식들 어딨어요? 아 나탈리아리 뭐죠? 나탈리가 뭐죠? 나탈리아? 나탈리아? 나탈리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탈리아 하면 세뇌 아니야? 세뇌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탈리아 세트 그죠? 나탈리아 세트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던전 자체가 그 뭐야 뭐 맵이 랜덤은 아니지만 근데 나탈리아는 쇠뇌는 손쇠뇌는 안 좋을 텐데. 근데 몰라요. PC판밖에 안 봐가지고 PC판 능력밖에 모르잖아 내가. 나탈리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제대로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돌핀 아머님 안녕하세요. 이쪽이네. 어, 수도사가 3명이래. 이거 뭐 그냥 쉽네. 그 주순 다음에 뭐 무기에 보는 건 이거죠. POV랑 극화 아니 극대화 피해 그 크리티컬 데미지 그거랑 어, 소켓 하나 그렇게만 있으면 무적입니다.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소켓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상승 그 다음에 그 PUB나 그런 거 뭐 공속 있어도 좋고 공속은 데미지에 다 포함되니까 뭐 공속 있어도 그건 없어도 그만이죠. 예, 임페가 잘 나오죠. 아니 지금 한번 한국 아시아로 해갖고 검색해볼래요? 내 방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제가 친추는 안하고요. 세나이님 안녕하세요. 사랑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한국 그거 아시아로 해놓고 세임 레기온 해놓고 세임 랭귀지 하면은 이방 잡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방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은 아주 높기 때문에 꿍두님 안녕하세요.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 다음 펍 본다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왜이래 왜이럽니까? 아 체크 두개 하셔야지 여기가 되죠. 블링블링 돼지씨님 안녕하세요. 아 깍두기 매우 심할 겁니다. 다 그 아프리카 깍두기는 완전 무슨 깍두기 김치도 아니고 미친 깍두기죠. 근데 여기 안 갔잖아. 그쪽으로 가나요? 여기 이거 암살자 전당이 다 맨날 똑같기 때문에. 아 그래요. 깍두기 심합니다. 매우 심해요. 이거 격렬한 운동을 하면 다음 팟이랑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하죠 많이. 이게 다음 팟에서 녹화하는 게 괜찮으면은 유튜브에도 그냥 녹화한 거 올리면 되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 올리면 완전 화질 완전 개똥이에요 개똥. 근데 다음 팟은 좀 예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고화질로. 그럼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되겠네 그죠? 장난 아니다. 다음 팟 할걸. 아. 굴링굴링 돼지씨님 안녕하세요. 어우 씨 뭐야 나 지금 딴 데 보고 채팅만 보고 있다가 죽을 뻔했네. 나이트 비전 때문에. 아니 나이트 비전이 아니라 스플린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 비전 때문에. 아 야이씨 야 미키라고. 오야야야야 비켜 아 정민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기 괴물 안돼. 메시아 고타님 안녕하세요. 아이씨 망했다. 저희는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강렬하게 전사했어요. 아, 쓰구나. 아, 일단 날라갔네요. 날라갔습니다. 아니네. 지금 여기 정예가, 아니 챔피언이 둘 있어요. 챔피언이 둘 있는데 저 오른쪽에 오 괴물 고블린이 있어요. 아이 또 죽었어. 아 젠장. 아 저 고블린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냥 안 건드려야죠. 아직 안 저거 안 됐으니까. 와 씨,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정해가 지금 둘 붙어가지고 비전 정해가 어이야이야. 야 암살자에서 사단이 일어났구만. 암살자에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장난 아닌데. 아 젠장할. 일단 많이 갔네요 그쪽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뒤치기를 할거예요. 한놈 죽일 수 있어. 한놈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다고. 아 저 고블린 말고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쪽으로 간다. 오케이 좋아. 거 밑에 있어요? 아 한놈 있는. 아이야 얘네 둘 다 비전 파수기야. 미친 것 같습니다. 야야야 젠장하라. 안돼. 나의 단발만 빈형이 들리는구만. 아 무슨 기능이냐고요? 밑에 옵션. 밑에 옵션 말하시는 거군요. 에이 잡았어요. 얘들 잡아서 살래요. 저희 3초 뒤를 보여드리죠. 이런 멍청한 사마리. 아 얘네 분리하는 게 너무 짜증. 오 왜이래. 뭐지? 수도님 나갔나? 아닌데? 뭡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에요! 잡았다. 얘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야, 뭐야, 이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파란 거 하나 나왔어. 미친 거 아니에요? 일단, 고블린 잡겠습니다, 고블린. 고블린, 어디 갔니? 고블린! 너 죽었어! 이런 미친 고블린! 고블린 이런 개이 자식! 이런! 아... 뭐야 이게? 뭐 이런 게 나오지? 고블린은 잡았습니다. 거기가 개이 같은 고블린. 얘 또 구석쟁이로 가고 있어. 빨리 보리님 빨리! 우리의 공포를 보여줍시다. 이게 뭡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별거 아니니까요. NIJJ님 또 오셨네요. 나가는 것보다는 다 탐험하는 게 낫겠죠? 예, 아직 돌 때가 많아요. 암살자의 전당은 넓기 때문에 파밍을 할 겸 도는 게 좋습니다. 파밍을 하면서 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주순 파란 건 다 버리도록 할게요. 아 버리자 버려. 아 뭐 이런 거 자꾸만 들어와 짜증나게. 어디 옵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개 옵션이라고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요? 한 손칼이요? 그러니까 세임 랭귀지 온리는
같은 언어인 사람들만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PSN 아이디니까 한국어만 걸린다는 소리죠. 옵션에서 사아흐르님 안녕하세요. 다 돌았나요? 아, 여기 암살 전당 아니구나. 바본가 봐요. 암살 전당은 사막에서 나오는 거겠죠. 한손칼이요? 지금 한손칼이 뭐, 요거요? 요거. 콘솔판을 처음 보셨으면 좀 웃기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한손 주마칼리스가 1700이에요. 울분도 1400이고. 콘솔판 처음 보셨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황 열매를 먹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까 나온 거지 같은 전설을 까보겠습니다. 과연 똥박일지 중박일지 대박일지. 이게 대박일 리는 없죠. 아, 이런 똥 같은 아이템. 아, 전부 다 뽀각해 버리겠습니다. 네, 방 검색에서 없으면 새로 생성합니다. 안 잡히시면은 뭐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됐나? 에카도르 TV님 안녕하세요. 아, 다 갈아버려야지.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렵수영렴, 아이고, 잘 안 보여요. 렵수영럼님 안녕하세요. 러브 하신다고? 수영이를? 수영이 그 소중한 시대였죠? 맞죠? 그거 다른 사람인가? 몰라. 저는 몰라요. 걸그룹 잘 모릅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로드비님. 뭐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발굴 오아시스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괴물광 아니고 마스터 5단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그럼 랭귀지 한번 풀어보세요. 세임 레기온만 체크해 두시고. 뭘로 검색하셨어요? 몬스터 슬레인으로 검색하신 거 맞죠? 몬스터 슬레인 하셔야 됩니다. 퀵매치 한 다음에 몬스터 슬레인 하셔야 돼요. 문서 슬라인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들어와지는 거 보니까 안 들어와지는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래요? 들어왔으면 진작에 한 명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왠지 안 들어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들어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소중하니까요. 그럼 아시아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라? 에이시아만 체크해놓고 세임 레기온만 하신 다음에 검색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지? 젠장아 이상해요. 어, 정신없어. 세 명이서 구름을 막 소환하니까 병신 같아요. 어, 구름도 많다. 아니 마스터로 하셔야지 이 방이 들어와지죠. 난 또 하드로 하시면 어떡해. 하드로 검색하시면 하드로 들어가요. 오른쪽구나. 방 세팅을 마스터로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 이 방에 들어와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세요. 당연히 세죠. 지금 못 들어오시면 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아시겠지만 지금 마스터 5단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터 5단. 바로 마스터 5단을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기로 했으니까요. 아, 근데 울분 때문에 짧는다. 그죠? 구석탱이를 몰아넣고 패는 겁니다. 이런 울분을 가지고. 울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얘네 순간이동인데? 근데 상관없죠. 게이들을 잡는 데는 텔레포트 타임 소용없습니다. 얘는 갇혔어요. 텔레포트 하기 전에 내 겁니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좋았어! 얘 구석탱이로 몰아넣어야 돼요! 어, 뭐야, 얘네 공포야? 야, 우리도 공포야! 일로 와. 니네 죽었음. 야, 주거니 받거니 하는군요. 여기 두 마린 죽였고요. 혼자 남았죠. 아이씨, 왜 이렇게 이상한 것만 나와, 짜증나게. 파란색은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멀티플레이 하면 겹쳐서 떨어져.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열었나요? 어디 갔어? 아, 여기 여는 거 아니지? 길을 찾아야죠. 자, 어디 가봅시다. 아, 여기 또 있었어? 나를 해주셨어야죠. 그래야지 제가 달려갑니다. 저는 공포의 화신이니까. 아, 용두사미님이 약간 그 몸빵이 약한 것 같네요. 그죠? 폭파 맞은 거 아니에요? 터지는 거 아닌가? 용두사미님이 그 말이 없어지셔가지고 게임 하나도 없으시니까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 빠바방 갑시다. 오 젠장. 내가 힐 써드릴게요. 수도사니까 힐 3번 쓰면 그냥. 이거 우리가 PUB 양쪽에 달려있죠? 와, 버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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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십시오. 바로 이놈 보이십니까? 예? 몰라, 봐야 되겠는데? PUB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때요? 지금 한 개뿐이네. 해골 번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난 적생이 좀 있어요. 나 장갑에 있고 해골 반지 있으니까 500은 넘죠. 아니 500 넘잖아. 그죠? 어 그죠? 우리가 1초당 때리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럼 엄청 차죠.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 적생이 그 임페르도에 오면 줄어들어요. 피읍도 똑같아. 피읍도 엄마 못 먹어요, 근데. 그래서 적생하고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좋죠, 아주. 아. 아, 이거 3%가 다 안 나오죠. 8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피읍이. 임페르네 오면. 피읍 난이도 같은 데서는 더 높죠.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여기 챔피언 있습니다. 수도님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이건 껌이죠. 이런 거지들 다 죽었어. 이렇게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거지 자식들. 게이들아 죽을라고. 어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얘 테레포트에요? 아니 테레포트에요. 내 앞에 있던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에너지가 뭐 되게 안 닿는 녀석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저건 아니니까 환상은 아니니까 어딘가로 도망가더라고. 이쪽입니다. 어디 가졌지? 그런 건 아니겠죠. 고블린 있대요! 고블린 있대요! 고블린 있대요! 잠깐만! 기다려! 용두사비님 기다려주세요.
빰빰빰 이게 뭐야. 언제 걸어가. 아 빨리 인나바지를 구하든지 해야겠네. 아 인나바지가 없어가지고 이동속도가 좀 줄으니까 약간 좀. 어 누가 들어왔다. 설마 옛날 제지님? 어디 어디 없는데? 아 뭐야 자기가 발각시켜놓고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 용두섬이 안 되겠어. 엉덩이 좀 맞아야겠다. 오 멈췄다. 퍼펙트 류레어. 뭐죠? 한국분인지 외국분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일본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Follow me. 저 사람이 챌린지 했다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중국 사람이었어요. 빨리 와 임마. 야 부두술사가 190밖에 안 되면 어떡하냐. 너무 딜이 딸리잖냐. 아니 우리가 지금 20씩이잖아요. 20이 넘잖아요. 아니 20만이. 쟤는 19만입니다. 아 뭐 부두술사가 뭐 DP가 낮다고 딜이 딸리는 거 아닌데 그래 높으면 좋죠. 원거리니까 더 높아야죠. 수도가 DP뻥 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수도하고 바바가 그 뭐야 근접해 있을 때 말뚝대면은 더 세요. 실제 DPS는 근접이 쉽죠. 제이온 이게 뭐라고 불러야 하죠? 준나른 님인가요? 아무튼 I can't imagine why my young partner bashed three over the head. 그냥 적당한 공격력과 적당한 방어력을 찾으면 됩니다. 그 마스터 오다 가시려면 이만큼 몸빵이 돼야 되니까요. 몸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뭐야 엄청난 DP를 가지고 있으시지 않은 거면 원래지. 그러니까 모든 저항을 한 평균 400 이상은 올려주세요. 저는 500을 정도로 권장해 드리는데 뭐 400 이상도 괜찮습니다. 공격력이 그걸 받쳐주면은요. 부두술사가 박쥐를 부르는 거예요. 아, 저거는 부두술사의 소환물이죠. 짭퉁 네크로맨서입니다. 아무튼 오 챔피언. 근데 한 명 어디 갔니? 사람 한 명 어디 갔어? 어 이상해요. 아, 쟤 뭔가 부두술사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갑자기 데미지가 큰 게 뻥 들어오는데? 뭐 한 거지? 개폭부두는 아니겠지? 아니네. 나비두부네. 나 두부래. 나비부두네요. 네, 써는 거 이상한 거. 근데 이상하네. 저것만으로 딜이 나올 수 있나? 하긴 부두술사 처음에 침 쏘는 걸로 혼자 딜해 먹었는데 뭐 침부두. 네 그거 일반 공격 스킬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독침부두가 짱이었죠. 근데 이제는 막 개폭부도 나오고 뭐 난리 부르스 치죠. 개폭부두. 근데 요즘에 몰라요. 멀더 요원님 안녕하세요. 가빈을 잡읍시다. 이런 거지 같은 가빈. 자꾸만 똥 싸면서 임마. 어. 단지를 들으며. 그러니까 단지 훔치지 말랬잖아.
아무튼 이런 거지들을 잡았어요. 멍청한 거지들. 한지수님 안녕하세요. You go on ahead. I'm going back to town. I need to learn. 와, 에카도르님 그거 잘하시려면 장비를 좀 잘 착용하셔야죠. 지금 DPS가 얼마 됩니까, 에카도르님? You choose to be their puppet, yet the power of your birthright could make you a god. 아이, 플레이 시끄러워. 맨날 나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립니다. 이거 더러운 플레이. 아무튼 뭐 플레고 뭐고 다 죽었어, 거지들아. 이런 굴레 같은 놈. 오, 뭐야. 때리지 마. 왜요? 가까운 놈부터 때리죠. 아, 얘네 그거 뭐야, 그거 같아. 부하 많이 빌려준 거 있잖아, 도박. 능력 없고 부하 많이 그 늘어나는 거, 그거. 그 뭐였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까먹었어요. PC판에 뭐. 아씨, PC판 명령에 다 까먹었네. 뭐 알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아니, 알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올라왔는데. 라쿠니! 어? 언제 나갔어? 두부 언제 나오고 또 들어왔죠? 네, 방금 조인했다고 나오는 거야. 나가는 건 뭐라고 뭐라고 안 나오죠. 나가는 건 니 나갔다 안 나와요. 야, 어디 가! 여러분들은 울분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포에 걸리게 됩니다. 네인드. 뭐야, 유령도 있어? 네인드 나오죠. 보라색. 전설 네인드. 그렇죠. 파주주의 파주주. 파주에서 나와요. 뭐야, 저건. 파주주가 뭐야. 원래 저 이름이었나? 아, 콜 오브 듀티 하고 싶다. 아니, 헐 존내가 아니라 지금 에카도리님의 모든 저항이 몇이죠? 모든 저항이랑 DPS 좀 알려주세요. 바바가 별로가 아니라 바바 센데. 왜 그래, 내가 바바를 키워서 한번 보여드려요? 일도 아니죠. 바바 키워서 보여드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디아블로 방송은 뭐야, 디아블로 방송은 4일까지 할 거라서요. 아니, 3일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그거야, 그 무쌍오로치 2 얼티메이트를 할 거예요. 3일까지는 100% 디아블로 합니다. 100%. 아무튼 좀 바바를 제가 며칠 안 되지만 자바를 좀 키워볼까? It is not ready yet. 정타쿠님 안녕하세요. 아니, 드크는 예전에 했어요. 근데 그게, 아, 방송은 안 했죠. 무쌍 오로지2 얼티메이트고요. 드크도 한글판으로 어차피 살 거기 때문에, 1판은 있지만 한글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에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 GTA 안 좋아합니다. 전 너무 재미없더라고. GTA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우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 좋아하는데 어떻겠습니까. GTA는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제가 GTA는 2부터 했거든요. 2를 해봤지. 2부터 한게 아니라 2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한 번씩은 해봤는데 영 안맞아 나한테. 영 나한테 안맞습니다. 이게 느낌이란게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거고 올레지. 아니, 데미지는 좋네.
아니 32만이면 다 쓸고 다녀야 하는데 올레지어 네모 하신 다음에 저항이 있어요. 모든 저항, 모든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저항, 방어력은 말고요. 모든 저항을 말씀해 주세요. 저항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아, 체력도 많이 났네. 장난 아니. 아니, 체력이 48.7K예요. 좀 올리세요. 후에 뭐 자수정을 받든지 하셔서 올리세요. DP는 손볼 게 없습니다. DP는 그 정도면은 그냥 5 정도 그냥 쓸고 다닐 수 있으세요. 근데 방어력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피가 너무 적어. 집 나간 민수님 안녕하세요. 카카오님 안녕하세요. 알 수 없다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광검중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인사만 하다가 끝나겠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들어오는 거야. 아무튼 에콰도르님, 그 아마 지금 부족한 게 방어력은 되게 높아서 손댈 게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DP는 괜찮아요. DP도 괜찮고요. 근데 올레지가 좀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체력은 지금 낮으시고요. 퍼큐력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퍼큐력 대통령은 뭡니까? 아, 아무튼 야,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여기 안 돌았는데? 여기 안 들어왔는데 말이죠. 토식 1005님, 1005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래, 그렇게 돼요. 에카도리님이 그렇게 맞춰봐요. 올레지 좀 올리고, 데미지 좀 희생해서라도 올레지 좀 올리시고요. 체력도 올리세요. 어, 투구 나왔다. 씨, 야이, 투구 나왔다. 야, 과연 투구가 무엇일 것인가? 과연 투구가 무엇일 것인가? 올레지 아니, 방어는 말고 레지. 투구 또 나왔어요. 그쪽에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에? 이게 뭐야? 아, 이거 공력 구슬이구나. 저것도 초반용 공력 구슬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얘네였어? 소드 댄서였어요?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닙니다! 야이씨, 한 놈 팔다가 죽었어! 젠장한. 아이, 망했어요. 아무튼, 다이 살아나가지고, 이놈들의 똥꼬먹을 알려드릴게요. 얘네 잡은 다음에,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얘네 장난 아닌데? 이렇게 안 죽. 아니, 원래 돌 때는 방어력이 센데. 기본적으로 방어력 더 센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뭐야? 제일러, 뱀페릭, 아케인 인첸트. 아케인 인첸트가 그거죠? 비전판 중. 어우, 죽었네. 예, 감옥은 잘 안 쓰네. 이상한 애네요. 만렙토끼님 안녕하세요. 자, 에카도리님 여기서 네모를 누르세요. 네모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레지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레지예요. 저 보시면 590이죠. 590이었네? 550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HWKIM님 안녕하세요. 아, 이 미친 사마리! 화염 사마리! 아, 젠장아. 화염 사마리한테 걸렸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씨, 아, 젠장을 뒤지고 말았어요. 럭저가이 뭔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달라 가이 라는 뜻인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 락이네. 락조는 뭐죠?
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수도사네요. 오, 주마칼리스랑 쇠매주먹이에요. 아이, 정민님 말고. 잠깐, 어딨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어디. 아니, 왜 언어가 안 나와? 러시아 사람이에요! 오, 뭐야? 어, 러시아? 뭉정뭉정? 이거 맞나? 뭉정뭉정? 아닌가? 아무튼. 아, 여기 돌아야죠. 암살자니까 죄다 돌아야 됩니다. 무슨 정이요? 레디스즈! 아니, 모든 저항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저항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저항이라는 건 없고요. 그건 옵션에나 있는 거고요. 단일 저항인데, 그러니까 저항을 물어보는 거죠. 모든 저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균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 모든 저항이란 그 항목은 없어요. 아, 얘네 뭐야? 또 손짓 써? 니네가 팔라딘인 줄 알아? 팔라딘 아니군요. 어, 느려진다. 느려진다. 이런 거지 같은 느려진다. 아, 이 젠장을. 장난 아니야, 지금. 비전을 밟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나이트가 아니에요. 비전 나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에, 있는, 예, 모든 저항이 있어요. 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느려, 씨. 올 레지스트. 맞나? 레지스트였나요? 레지스트? 그죠? 레지스트인가?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는 윈도우고요. 그거 윈도우고요. 레지스 어쩌고요. 베타 하프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놈을 맡을게요. 그쪽에 있는 놈들은 맡아주세요. 제가 이런 또라이를 맡겠습니다. 아, 영어를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토토123님 안녕하세요.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거지 같은 놈들. 맵 한번 까봐야지. 어, 별 표시는 없네요. 다행히도. 뭐, 아무튼간, 어, 옵션을 모르시면 여기 좀 돌다가 얘기해드릴게요. 어, 이게 뭐야. 파이어 체인. 파이어 체인! 보석시보다는 올리면서 만드시면 돼요. 물론 도면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도면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맞죠? 도면이 있어야 되죠? 어, 뭐야, 뭐야. 어, 이상한 게 떨어져. 어? 어? 뭐야. 왜 다들 죽어있죠? 아마 그 화염사발이 쏜 게 바닥에 있었는데 그게 이펙트가 사라졌나 봐. 사라질 수 있나? 그러니까 버그겠죠? 암살자는 돌아줘야 합니다. 암살자 안 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암살자 안 돌면 혼납니다. 똥꼬 뚫려요. 조심해요. 아유, 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지? 저 러시아에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런 러시아, 마더 러시아. 마더 러시아는 뭐야? 러시아 여자들은 이쁘죠? 네. 어, 야, 나 또 제자리 걸은 뭐야? 아, 이거 어쨌든 제자리 걸음 하는데 돌아버리겠네. 아, 이게 무슨 김종국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에? 제자리 걸음 왜 하는 거죠? 정말 안 좋네요. 뭐야, 이렇게 빠르지? 공격 속도가? 뭐 먹었나요? 신단? 써니5045님 안녕하세요. 여기 또 신단 먹었나요? 아, 그리고 제자리 걸음 쩐다. 제자리 걸음 싫어요. 러시아 제법?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막 밀리는 것 같아. 아. 왠지 이거 풀스가 다운될 것 같은 재수없는 느낌. 어디 가는 거야?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런, 러시아! 용두사미님 왜 그쪽으로 가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도 없네요. 아, 요거만 잡으면 그냥 나가버리도록. 아, 또 제자리 걸음해. 미쳤나봐. 방금 뭐였습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 뭐 같은 쓰레기를 먹은 것 같은데 이거를 버려. 버려. 다 버려. WHW킴님 안, 또 오셨네요. 동생만 둘님 안녕하세요. 뭐 아무튼 띠링. 아, 이 맑고 고운 소리 띠링.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에? 아, 저거 그거요. 60짜리 만땅으로 차는 거. 나 그거 아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반지가 병신 같은 랩이었거든요. 반지가 아마 막고 있을걸? 다른 것도 쳤을 거예요. 반지가 드로피를 막고 있다. 그래서 주순 걸로 아마거나 찼어요. 아까 보니까 60짜리를 전부 다 차야지 업적이 하나 달성되는데 여태까지 반지 하나를 60짜리를 안 차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저거보다 좋은 게 안 나오니까 트리플 반지를 얻어야 되는데. 김철종님 안녕하세요.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디아랑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레이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플레이는 똑같은데 콘솔만의 추가 사항이 있죠. 도균사랑님 안녕하세요. 콘솔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콘솔에는 구르기가 있습니다. 구르기가 있고요, 게다가 기본 공격에 전진 공격이 추가됐습니다. 기본 밀리 공격에 전진 공격이, 모든 공격이 전진 공격이 돼요. 그리고 그 저번에 말, 저번에 그 뭐야, 디아 개발진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한 그 뭐야 루트 한 1.7 정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사용해줘. 솔직히 패드 쓰면 키보드 마우스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그건 뭐 콘솔 게임기가 있으시면 알 거고요. 진짜 키보드 마우스 못 쓰죠. 패드에 한번 맞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런 거지 같은 자식들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멍청한 거미들. 아, 거미가 싫어요 전. 전지류. Somebody help me 님 안녕하세요. 엘렐렐렐렐렐렐렐 바코드 님 안녕하세요. 왠지 바코드라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왠지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는 아이디군요. 그 바코드 엘렐렐렐렐. 프로게이머 나 지방생들이 자신의 전력 노출 안 되려고 쓰는 아이디 LLLLLL 바코드라고 하죠. L인지 I인지 몰라요. L이었나? I였나요? 그 스타에서 그 배틀넷 하는데 템은 파밍해야죠.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고 있는 게 더 에인션트 본세이버 오브 주마칼리스예요. 이게 보시면은 PC판 한번 찾아보세요. 주마칼리스 쪼랩 때 나오는 아이템일 겁니다. 조랩 때 쪼랩 때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1700이죠 딥데스가 엄청나죠. 저건 쪼랩 때 PC판에는 쪼랩 때만 나옵니다. 쪼랩 때만. 이런 식으로 그 전설템이
해당 레벨에 맞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전선템 자체가 레벨이 낮으면 랜덤 옷만 자기 레벨에 맞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 고정 옷도 레벨에 맞게 나옵니다. 고정 옷도. 그래서 뭐 알록달록 동산에서 나오는 그 반짝이 검도 나오면은 나오면은 그 기본 옵션 또 우리 63티어에 맞게 나와요. 나 옛날에 졸라 꿀인 아이템인데 막 옵션이 되게 좋은 아이템도 있죠. 그런 게 나중에도 DPS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전설도 되게 잘 나옵니다. 경매장 없어요. 경매장이 없습니다. 전설은 무지 잘 나와요. 제가 헬까지 가면서 헬 내가 방송하다가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헬까지 가면서 먹은 그 전설 개수 세어봤습니다. 50개가 넘었어요. 60개인가? 헬까지 가면서 50개인가 60개가 넘었었어요. 전 그걸 다 모아두고 있을 거네요. 아, 포악하기 전에 파밍한다니까요. 내가 파밍했다고 말했잖아요. 아, 화내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냈다고 화낸 거 아니에요. 아이씨, 전 거미가 싫어요. 거미가 싫다고요. 이런 젠장할 거미. 아, 이런 거미 자식, 더러운 거미들. 아, 이거 무슨 장판 독장판이야. 노가다 파밍하면 왜 못 알아들어요. 아,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닙니다. 근데 너, 쟤 또 들어왔어? 아니, 쟤 원래 들어왔었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죠? 네, 다 있습니다. 네, 노가다야, 노가다. 화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화 잘 안 냅니다. 전 착한 사람이에요. 화 안 내요. 어? 뭐야, 수도사, 쟤도 수도사였나요? 염화석주네. 어? 근데 왜 석주를 안 떨고? 염화석주인데? 방금 석주 아니었어? 뭐야? 염화석주 수도가 왜 저래? 아, 여기는 안 돌아도 되니까. 어, 고블린! 고블린! 아, 악사요? 악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PC판에서도 뭐 다 안 키워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4명 있잖아요, 4명. 예, 안 도와줘도 죽은 자리에서 부활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제가 그 PC판에서도 다 키워봤어요. 그리고 다 키워봤는데 악사는 저한테 진짜 안 맞아요. 그 뭐야, 딱 보면은 옛날 아마존 느낌으로 하고 싶어도 아마존 느낌으로 할 수가 없어. 아마존은 그나마 그래도 할만했었는데 악사는 너무 좀 그래요. 저한테 좀 그럽니다. 이게 또 부활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체크포인트부터 부활하는 거는 쿨타임이 없습니다. 5초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쿨타임 없이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쿨타임 이시 부활하는 건 그 자리에서 5초만 기다리면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마을에서 부활할 수 있어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데 누가 마을에서 부활하겠나요? 아, 제가 친출을 안 하는 관계로 드릴 방도가 없네요. 전 친출을 안 받습니다, 지금. 드릴 방도가 없어요. 어, 왜 이래? 방금 전에 이상한 비디오 감듯이. 어쩌다 만나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저랩템 없는데. 지금, 그 뭐야, 인페르노 난이도에요? 인페르노 난이도시면은 뭐 어떻게 만날 수라도 있을텐데, 그죠?
아니 염화석주 쓰는 거 모르나? 아, 아니구나. 정민님이 아이 아닌가?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융두사미님 염화석주 아니죠? 아니 야만 좋아요. 아니 콘솔에서도가 아니라 PC랑 똑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날 방도가 없죠. 그리고 야만 장비가 있으면 제가 야만을 키우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키우기도 쉬운데 그죠? 헤드 두 개 있으면 그냥 쩔쩔쩔 타나오면서 달리시고 그러는 거니까. 아 여기 뭐야 들어갔던데 아닌가? 근데 우리 뭐하는 거예요? 다 돌았잖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쿨레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하는 짓이죠? 이게 뭐하는 짓이죠? 저도 저번에 쌍절서 떴어요. 둘 다 병신이니까 그렇지.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랑 하지 않습니까? 전 이 사람들하고 친출을 한 게 아닙니다. 한 분만 빼고. 아니 근데 뭐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염화석주 수도 맞을 것 같은데. 러시아 사람 맞아. 러시아 사람이 염화석주 수도는 맞을 거예요. 써니5045님 안녕하세요. 소리가 또 안 나기 시작했어. 소리가 너무 많이 겹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상한 거 진짜 이상하네 진짜. 왜 안 나지 그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 러시아 사람이 염화석주수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되게 늦게 잡네 그죠? 러시아 사람 맞아? 아니 러시아는 맞았어요. 맨 위에 랭귀지가 러시아였습니다. 아니요 금요일에는 무쌍으로 치2 얼티메이트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하고요 금요일부터는 무쌍 오르치2 얼티메이트 방송이 들어갑니다. 얼티메이트2 연재하고 그 다음에 좀 하는거 보여드리고 다시 디아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연재를 할 수도 있죠. 아 나 또 제자리 걸음 걸렸어. 콘솔은 치트가 있죠. 해킹이라고는 뭐 안 하는지 치트가 있습니다. 한글판 안 해줬습니다. 플스가 뚫려서 치팅이 돼요. 치팅.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치팅에 관한 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저는 치트 같은 거 안 써요. 그런 거 쓰면은 재미없어. 쓰지 마요. 알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맙시다. 치팅하는 순간 디아가 아니 치팅이란 단어 몰라요? 아 뭐야 뭐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아까 파밍도 모르고 뭐야 뭐 뭡니까 이거 뭐죠? 내가 지금 외계인이랑 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설마 외계에서 오신 거 아니죠? 설마 외계인이신 건 아니겠죠? 이게 뭐야? 얘네 저기 원래 있었나? 치팅된 무기겠지.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무기 떨궈주면 뭐해. 그런 거 있으면 뭐가 재밌어. 걔네들도 되게 웃긴 게, 그거 갖고 돌면 뭔 재미야?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파밍이란 단어나 치팅이란 단어는 디아랑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임 하셨어도 압니다, 그거. 치팅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NIJJ님 뽑으셨네요. 다른 게임 안 해보셨구나. 게임이 처음이시거나 뭐. 아니면 게임 아예 접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약간 어리신 분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모르는 거를 뭐 이렇게 막 말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모르시니까 그렇지. 파밍 이런 거 다 아니까. 아니 무선은 어떻게. 아니 근데 공유기 무선이잖아. 그럼 상관없죠. 아 이거 이상하다 진짜. 저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맞나? 막 고무줄 현상 있어요. 장난 아니야. 고무줄 방금 봤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고무줄 현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 있잖아요. 계속 걸려. 오니즈카님 안녕하세요. 오니즈카의 키치 미준이사이 오로스. 아씨 이 대사를 외우다니. 자기 옛날에 많이 왔죠. 우리 상남이인죠. 그죠? 아 상남이죠 아니지 그죠? 드레스토 디저 오니즈카 미준이사이 여러시구. 난 그 오니즈카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캐릭터도 있나요? 아 그래요. 네, 상남인조가 더 재밌어, 지트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작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하는 것마다 쪽박을 쳤기 때문에. 어? 거기 있어요? 아, 잡았다고? 아, 멀티하고 싶으시면 저거 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다시 한번 분 끈가끈가 해보세요. 끈가끈가. 전설은 잘 나오지만 좋은 거 나오긴 힘듭니다. 뭐야 왜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묘지가 두 개 있어요. 이럴수가. 이럴수가. 힝힝님 안녕하세요. 행소가 띵. 맞나? 아이씨 눈깔이 안 보일라 그래. 아 벌써부터 노안이 오고 있어요. 이런 미친 노안. 어? 아 또 고무줄이야. 이게 고무줄 현상이 느려질 때 나요. 오! 안돼 안돼 안돼. 이건 매칫. 아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똥망이야. 여기 자폭격 나오는 거 간만에 보네. 그죠? 아니 서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칭 서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서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서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한국분들 많이 잡힐텐데. 그죠? 한국분도 되게 많이 잡힐텐데 말이야. 예 네, 한참 시간이잖아. 지금 9시 10시가 다 됐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잡힐 시간입니다. 잠깐만 나 마을 좀 다녀올게요. 제 장비가 뽀각뽀각 될라 그래요. 네, 많이 죽었죠. 어, 그래도 5단계에 꼴에 5단계라고. 꼴에 5단계라고. 꼴에 5단계라고 그냥 아프네요. 많이 아프고 쳐 발리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죠. 활활활활활. 우리 배가 열라지네.
꼬각꼬각. 저는 소중하니깐요. 아이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지져. 꺼내놔 조용히. 좋았어 좋았어. 다시 갑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왜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시작지점이군요.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다. 아 이 검이 되게 체력 장난이네. 대부분이 투명하고 한 검이 있잖아요. 체력이 많아요. 안 죽어 이렇게. 그럼 좋은 거라도 주든가 야시. 아 또 고무줄 생기겠는데? 또 느려졌어. 아니 이럴 때가 있어요. 고무줄처럼 내가 호스트라서 그런지도 몰라. 아니 어떤 녀석이 문자를 보낸 거야?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만 해도 3만 공짜 쿠폰으로 3번 게임하면 15시까지 즉시 출금. 레토777땡땡땡컴. 뭐야 이거 나보러 도박하라는 거냐? 어? 즉시 출금해준대. 뭐지 이거? 바카라? 뭐 그런건가? 전 그딴거 안합니다. 범범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아무튼 아 또 제자리 걸음. 고무줄도 씨 있고 제자리 걸음도 막 나오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 뭐야 연산이 많아지고 이펙트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풀싸움이 커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호스트이기도 하고요. 예이 호스트 잡지 말아야겠고. 호스트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죠? 이 검이 잡몹인데 체력이 많아요. 이 검이 더러운 검이. 아니 카카오님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카카오님? 게임하고 있으면 내 방에 들어오면 되잖아. 장난 아니다. 지금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나 타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뭐야 미리 저희가 안 들어놓고 빨리 내 방에 들어. 뭐가 다쳐?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어디서 구라를 쳐. 다차긴 뭐가 다차입니까? 한 개가 비에 있는데 뻥치네. 어 뻥치면 안 됩니다. 맹맹님 안녕하세요. 구라를 치고 있어. 오야 소리가 또 갑자기 또 안 났어. 아 이거 진짜 이펙트 많아지면 소리가 갑자기 없어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소리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제 소리 난다. 팡팡팡. 제가 한 명은 죽였는데 어딨나요 나머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야 일로와. 아니 새로 나왔네? 피반 따윈 껌이죠. 장판만 없으면 돼요. 장판 너무 싫어합니다. 장판 너무 싫어요. 이런 멍멍한 놈들. 역시 수도사 3명 있으니까 완전 똥 나와요.
미친놈들 같아요. 세 명이서 그냥 미쳤어요. 공속이 터지잖아 지금. 근데 어딘가요? 여기 또 있어. 그런다. 야 뭐야 그냥 죽이네. 바로 죽이네. 아 이거 쿨타임 감소 있나? 언제 또 먹었대? 쿨타임 감소시라니? 아 카카오님이 들어오시고 계시다. 뭐가 메시지 보는 거 이 사진이 뭐냐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보냈습니까? 아 뭐야 저번에 보낸 거 말한 거 아니야? 그때 뭔 얘기하면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사진 내가 뭔 얘기하면서 보냈었잖아. 아 그거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 왜 그럽니까? 내가 그때 카카오님이랑 뭔 얘기하면서 보냈잖아요. 나도 뭔 얘기인지 몰라. 몰라. 아무튼 우리는 쿨레를 잡으러 가고 있어. 쿨레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거지같은 유령들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이런 거지같은 놈들. 질휠 바바군요. 뭐야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았구만. DP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월등하죠. 있다. 근데 이거 진원 진원이 좀 겹치네. 그러면 셋 다 그거일 거 아니야. 에 커미션 오라. 컨벡션 데스. 커미션 오라가 아니 자꾸 오라래. 얘는 만트랍니다. 나 처음 알았어 만트란지. 영웅판 하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오라는 팔라딘이 쓸 거고요. 아이 야 장난 없네. 뭐가요? 세트 목걸이 나왔어. 세트 목걸이. 아니 적색을 몇 개 나온 거야 저 사람. 어 쌍기둥이었네. 오 쌍기둥 목걸이는 마라의 그거일 것 같고. 아니네. 아, 또 이거 나왔어. 더 트라벨러즈 저 영어 못하니까. 아, 장갑이야. 테스커와 테이머예요. 긍정적인 채팅님 안녕하세요. 테스커와 테이머가 나왔어요. 절대 쓸모없는 아이템이죠. 거지 같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이런 젠장할. 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나쁜 자식들. 근데 어디 갔어요? 언제 또 거기가 떴어? 이런 젠장. 살아봐야 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다 죽었어. 야생마 동건님 또 오셨네요. 거지 같은 녀석들을 다 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자식들 다 죽었어. 이런 멍멍이 자식들. 별거 아니죠. 마스터 우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쵸? 의외로 쉬워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 뭐야, 마스터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괴물강화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쉬운데요? 와, 또 기둥 나왔다! 젠장! 야, 되게 잘 나와! 이방, 축방, 축방. 공력 구슬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있나겠죠? 세트 아이템 공력 구슬이 있나밖에 없잖아? 아씨 너무한 거 아니냐? 레지스트리가 없어.
아. 인나이트2가 나와서 아주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레지가 안 붙어있네요. 그리고 크리티컬도 5.5밖에 안되고요. 젠장. 어 근데 되게 잘나와. 갑자기 잘나와. 미쳤는것 같아요. 저는 드디어 미쳤습니다. 스카일라운디님 안녕하세요. 야 갑자기 잘나오니까 이상한데? 그죠? 아 인나투 어떡하지 이거. 아 올레지가 안 붙어 얘. 짜증나게. 올레지만 붙었으면 바로 쓰는건데. 저는 화염사발이부터 잡겠어요. 화염사발이를 구도생으로 밀어버리고 있어. 똑같아지고 있군요. 야야 너무 아파. 살려주셈. 뻥. 이제 다 잡았나? 오케이 쿨레만 잡으면 됩니다. 빰빰. 갑시다. 플레를 살살 접어주도록 할게요. 아 진짜 씨 아이템 저 따위로 나와 진짜. 공격 구슬이라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피릿 스톤. 스피릿 스톤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까는 순간 어이가 없어졌어요. 짜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어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회오리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회오리가 집요해졌다니까. PC판에서는 그냥 날아다니다가 사라졌는데 집요하게, 그러니까 걸리면, 일단 딱 걸리면은 집요하게 나를 뭅니다. 오 이거 뭐야. 공포 공포. 장난 아니죠? 지금 수도사가 3명입니다. 수도사가 3명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어요. 전설도 안 나왔어. 이런 젠장. 전설이 안 나왔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에게 눈뽕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아까워라. 아니 눈뽕을 드릴만한 그게 있어야지. 아 맞다 카카오니 인나 세트 좀 쓸만한거 있나? 아 젠장. 안 웃겼죠? 안 웃겼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닭살 돋는 대사 죄송합니다. 인나 투구 구멍 아니 올레지 붙은거 없음? 인나 바지 올레지 붙은거 없음? 올레지 안 붙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아 방금 먹은 인나 투구도 다 뽀각뽀각 해버릴거예요. 전라 쓸모없는 인나 투구였어요. 아 그래도 기념으로 인나 투구는 기념으로 두겠습니다. 창고에. 왜냐면은 저번에 먹은 인나 세트도 전부 다 레지 같은건 안 붙었는데요. 그냥 넣어서 그 기념으로 가지고 있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테스커 태워둘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뽀깍 뽀깍 할 거예요. 자 드디어 벨리얼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벨리얼을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벨리얼은 바보예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이깁니다. 발로 컨트롤 해볼게요. 제가 이걸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발컨. 제 엄청난 발컨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발컨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제가 왼쪽을 맡을게요 님들.
제가 왼쪽에서 다 죽여버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전 착하니까 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이 멍청아. 따라와, 거지들아. 제가 왼쪽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왼쪽 살린다니까. 이제 다 왔어. 야, 주민들이 되게 단단하네, 마스터니까. 두 방이 안 죽습니다. 원래 주민들 두 방이면 죽거든요. 안 죽어! 와, 주민들 졸라 단단하. 맷집 쩔어. 야, 마스터 주민들이 저보다 맷집이 세네요. 저보다 맷집이 세요. 이게 뭐야? 이상해! 완전 이상하. 그죠? 저보다 맷집이 셉니다. 이 미친 X들. 아, 이런. 일로 와. 아, 씨, 계속 도망가. 이런. 왜 죽었어요? 저거 쌤, 메테오는 맞지 말도록 하세요. 수당님 안녕하세요. 권혁수님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죠. 아, 나는 아파요. 힐 좀 해줘요. 수도사 3명인데. 수도사의 힐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우린 삼수도니까요. 저에게 힘이 되는 힐입니다. 요래 다 죽었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들은. 아니, 마스터 DP 20 정도면 그냥 돌 수 있겠네. 그죠? 혼자 했을 때, 아까 드로우들 오시기 전에 혼자 했을 때 좀 쉬웠어요. 그냥 약간 어려운 정의가 나오면 좀 버거운 정도? 그것도 컨트롤이면 좀만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피아노님 안녕하세요. 저 약간 컨트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마스터 5단도 그냥 별거 아니네요. 너무 빨리 극복이 되니까 오히려 좀 시시해졌습니다. 그쵸? 완벽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마스터 5단을 완전 점이기 위해서 점여 버릴 거예요. 마스터 5단. 마스터 5단 뭐 별로 어렵진 않네요. 오, 버벅대기 시작했어 또. 아, 역시. 지금 4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깊이도 비슷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혼자 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이게. 아까 혼자 했을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야, 얘네 무슨 나이스. 아이스맨이야? 왜 이래? 이렇게 많이 소환해. AHC 빨빨빨빨님 안녕하세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를 불렀을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벨리아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벨리아의 똥꼬를 따주려고요. 예, 안녕하세요. 벨리아의 똥꼬를 따주겠습니다. 아니, 아디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바꿔요? 좋은 아이디인데. AHC8888님 바꾸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좋지 않나요? 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디 멋있어요. 나워. 어딨어요? 왜 바꿔요? 바꾸지 마요. 아, 욕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욕 안 했습니다. 저는 욕 안 하는 퓨어한 사람이에요. 욕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는 퓨어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벨리얼을 잡도록 할게요. 거지 같은 벨리얼. 이런 거지 같은 벨리얼을 잡. 아니 무슨 이거 공포가 걸려 이런 멍청한 벨리얼. 어? 염화 속주 하시나? 왜 속주를 넣으셨지? 눈뽕하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용두사미님 뭘 빼고 염화석 아니 석주를 넣으신 거예요? 천둥이랑 석주랑 궁합이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천둥 석주는 어떻게 하냐면은 천둥 써가지고 그 쉬머리 구름이 많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때 힐을 딱 쓴 다음에 석주만 계속 내리꽂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빨리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게 있죠. 염화보다는 훨씬 안 좋겠죠? 염화는 5초 동안 공력이 완전 진짜 많이 생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공격하다가 죽으셨네. 아무튼 무적을 제대로 쓰면 제대로 쓰시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알이 너무 궁 떠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공격만 해도 돼요. 저 파워웨이브만 안 맞으면 공격만 하면 피 다 차고요. 한 방에만 안 죽는다면 또 써? 그 전에 죽겠죠. 와! 야! 죽었는데 왜 때려? 이런 젠장 이런 젠장한 히맨님 안녕하세요. 이런 젠장한 죽었는데 때리다니 장판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킵 안 노란색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뭐야 전설은 아까 전설이 막 떨어졌는데 세트 목걸이는 거의 병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병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100% 세트 목걸이는 100% 함정입니다. 함정 나에게 이런 함정 주다니 이런 거지 같은. 당황하지 마라 이것은 공명의 함정이다. 몰라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당황하지 마라! 이것은 공룡의 함정이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왜 버리셨대? 이런 걸 왜 버리나요? 아, 일단 도면 나눔을 할게요. 도면 나눔. 여태까지 주우신 거. 아 일단 도면 저 짱박하는 거 전부 다 흘릴 건데. 도면 짱박하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도면 잘 나와? 젠장. 에콰도르 TV님 다시 오셨네요. 저는 도면 짱구한 걸 다 방출하겠습니다. 도면 대방출! 배우고 없으면 떨궈서 우리 안 배우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누가 먹었어요? 근데 도면? 본인이 안 먹었어? 뭐야 누가 먹은 거야? 여러분들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다 있잖아요. 도면 배우신 건 다시 떨궈서 안 배우신 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들 말해야지. 이거 시간 안 기다리고 갈 수 있는데? 왜 다 안 말하지? 이건 PC판도 똑같아. 뭐야 왜 버려? 버리면 어떡해. 아니 주문 필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얘기해야지 빨리 가지 이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Light the signal fires and show these soldiers that we are not yet defeated. Salvation has arrived. 아니 아까 도면 다 떨궜잖아. 왜 그럽니까?
두면 짤랑짤랑 버리고 그래. 아콘 걸루 거틀넷 오브 인텔리전스 아마 이건 다 있을걸요? 아니 이 도면 다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도면 주지 마요. 도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건 뭐 보석 도면 예전에 아니 안 주셔도 된다니까 왜 자꾸 줄라 그래. 케이모님 안녕하세요. 어? 일단 돌부루로 갑시다. 돌부루로. 아 잠시만 잠시 녹화를 잠시만